안녕하세요. 단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조리대도 아닌 여기는 제 침대. 침대 위에서 영상을 시작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한 2주 있다가 이사를 가요. 그 전에 요 기록을 좀 남기고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그 영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, 저는 이 집에 작년 3월, 2018년 3월 4일에 이 집에 이사를 왔어요. 그래가지고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, 그때 그 횡했던 원룸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. 보시죠. 안녕하세요. JK입니다. 저는 오늘 그 방을 구해가지고 오늘 구한 건 아니고 며칠 전에 구했습니다. 앞으로 이 방은 제가 촬영을 하고 거주를 하는 저만의 아지트이자 스튜디오 겸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방은 되게 아담하고요. 원룸이에요. 자, 그 횡했던 집이 지금은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집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때에 비해서 저는 얼굴에, 어우, 살이 엄청나게 쪘네요. 그때 영상을 보니까 참 얼굴에 각도 있고 날씬했는데 세월이 야속합니다. 1년 사이에 역변했습니다. 역변. 그때 그 횡했던 집이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. 이쪽에 행거가 있고, 이쪽에 책상, 의자, 책상에는 모니터 두 개가 있고요. 마이크도 있죠. 그리고 이쪽에 선반을 보시면은 뭐 캠코더도 있고, 헤드폰도 있고, 뭐, 책도 있고, 밑에 풀스도 있고, 풀스 타이틀도 있고, 또 책도 있고, 체중계도 있고. 여긴 또, 아이고, 디지털 피아노도 있네요. 디지털 피아노도 제가 취미로 치고 있습니다. 저쪽에는 침대가 있고, 저 침대는 수납 침대래 가지고 밑에 짐이 무더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조리대가 있고요. 조리대 밑에는 오븐, 오븐 옆에는 밥솥, 요 밑에도 물건들이 들어있고요. 이 옆에는 양념이 있습니다. 양념이 있고, 요리할 때 사용하는 양념이 있고요. 요쪽 뒤에 선반에는 또 책들이 무더기가 있고요. 잡동사니가 있고, 또 책이 있고, 위에도 또 잡동사니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. 조미료들, 그리고 주방기구, 그리고 양념, 잡동사니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여기다가 제목 써가지고 구독 좀 홍보하려고 했던 건데 한세번 쓰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. 블랙보드예요. 이거 뒤에는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침대 밑에도 책이 또 있습니다. 자, 이쪽에 선반 있고. 제 집이 원룸이라 가지고 물건 놓을 데가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싱크대도 아담하고 식기건조대. 설거지를 못했네요. 설거지거리가 있고, 위에는 찬장, 뭐 열면은 뭐 자취생들의 늘 그렇듯이 참치 있고 라면 있고 뭐 그렇죠. 골뱅이도 하나 있네요. 여기는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. 뭐 종이컵도 있고, 뭐 이건 뭐야, 김치오동마베. 노브랜드에서 구매한 김치오동마베. 호일도 있고 비닐도 있고 부탄가스도 있고요. 나무젓가락 사놓고 한 번도 뜯지도 않았네. 냉장고 있고요. 조그만 베란다에는 세탁기가 하나 있습니다. 자, 그 횡했던 집이 이렇게 물건으로 꽉 찼어요. 좌우로 보이죠? 엄청난 물건들. 자, 이 집에서 제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. 이 정리를 제가 다 해야 되는데, 아, 암담합니다.
일단은 물건을 정리부터 시작하면은 경황이 없으니까 먼저 버리기. 이사의 시작은 물건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. 물건을 좀 버리고, 많이 버리고, 차근차근히 박스를 구한 다음에 짐을 정리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슬슬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새로운 곳의 영상을 또 빈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촬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.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관련 영상은 이쪽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